오늘 천일점으로 드디어 아빠가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용기를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함 여기 분홍색 명함 받으셨죠? 네. 명함에 보시면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거 근데 지금 화면에 띄우는 것이 바로 네이버에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입니다. 뭐 여기는 지금 운영자 매니저가 김민재 선생님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2010년도에 제가 만든 카페예요. 근데 이 회원수가 제법 되죠? 회원수가 뭐 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어깨에 힘들어 갈까봐 후배들한테 계속 운영자를 위임하고 있고요. 오늘 노래, 오늘도 하나 아침에 올리고 왔습니다. 오늘 선물송. 제가 이제 산토끼. 걱정도 팔자, 배짱도 습관. 어제 내일 생각 말고 오늘을 선물로.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 둘째가 내일 모레 임용고시를 봐요. 근데 그 이틀을 앞두니까 애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점점 더 긴장되죠. 씨는 대입 수능 곧 볼 때보다 아마 더 긴장되지. 근데 애비로서 뭔가 아이를 위로해 줄 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올림픽공원 조깅하면서 근데 산토끼가 이게 조깅하면서 딱 박자가 맞아. 걱정도 팔자 이래가지고 산토끼 유치하지만 우리 딸한테 보내줬어요. 아침에 막 뒤집어지더라고. 좋아가지고 재밌어서 뒤집어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소개드렸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연수 받으러 오신 학부모님께서 여기다 드디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글들이 계속 올라와서 넘어갔네. 여기 있다. 네, 여기 2021년 구리시 학부모 아카데미. 짜잔. 저 멘티하냐 이신 어머니께서 우리 시장님하고 또 인증샷도 찍으시고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래도 오늘 서울시교육청 한작성 특별수업과 집안 자녀와의 소통법을 원인을 알아봤던 주간이었으면 마지막 주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제일 정확하게 메이킹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배경을 이해하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면 so what?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 결론 부분이 오늘 쓴 어머니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가치란.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제가 각각 자녀와의 멋진 소통 게시판이 여기 있어요. 자녀와의 멋진 소통. 혹시 오늘 다루지 오늘 내일 다루지 못한 거라도 어떤 내용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애가 학교에 지각을 자꾸 한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서 돈을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을 고민될 만한 걸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아버님이 어떤 아버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애하고 뭐 공부를 가르치자고 그런데 애하고 엄마하고 계속 싸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시면 도움이 또 자정 노래 그냥 노래도 만들어서 산토끼를 워낙 좋아하네요 제가. 키보다 점수보다 뭘 키워주자? 자존감 키워줘요. 키는 작은 편이라도 루저로는 못 살아. 실제로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인데 행정실 직원분이 반장이라고 하죠. 그 키가 요만하죠. 그런데도 운전하시고 아주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키보다 중요한 건 뭐냐? 자존감이다. 키보다 좀 누구라고요? 지금 오늘 강의 주제죠. 꼴찌로는 살아도 모르는 못 살아. 넌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부모가 낙인 찍을 때 그렇게는 살 수 없다. 네, 같이 한번 박수치면 건강에 좋대. 그렇지. 한턱도 키보다 시작. 키보다 점수보다 자존감을 키워줘요. 키는 작은 점이라도 부자로는 못 살아. 헤이! 키보다 점수보다 자존감 키워줘요. 꼴찌로는 살아도 부자로는 못 살아. 괜찮죠? 네. 이렇게 오늘 강의 주제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또 실제로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신경정신과 전문의 중에 우리나라 최고 그 석학으로 알려진 이무석 교수도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카페, 여기 명함에 있는 카페를 한번 가시고 그 옆에 보시면 제 카톡 아이디 ICTSONG 있습니다. 여기다가 등록하시고 좀 저희 궁금하신 점 앞으로 계속 상담을 하실 수 있게 개방해 놓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오늘 내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저는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학교 우리 무슨 초 도림초 몇 학년 암기 어머니 근데 애 이름 쓰지 마시고 근데 우리도 어른도 오늘 내일 주제는 엄마의 자리 찾기 아빠의 자리 찾기니까 이름을 막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영업과라는 거 예, 그리고 네, 지난주는 이렇게 이런 거 강의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있다 없다. 공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요즘은 이 밥벌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 다음 주에는 뭐 ADHD라든가 그런 거 있고 오늘 내일은 확실한 장애와 소통법 그런 거 하겠습니다. 자, 첫 글자만 따서 칭야공운 다 같이 시작. 칭야공운. 제가 조직 35년 하면서 또 우리 애들 한 큰 애가 지금 3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요 기술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네 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칭찬, 야단 요 두 가지를 하고 내일은 공감의 기술, 운동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칭찬이 모두 자랑의 양파. 이거는 실제로 행당동의 행당 여중에 거기에 선생님이 교무실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놔두고 지나가는 선생님들한테 욕하게요. 아니면 관심 없게 여기를 사랑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EBS에서도 어니언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면 나와요. 양파 실험이 근데 이 사실 여기 양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욕하는 양파. 근데 뭐가 제일 잘 못 자랄까요? 욕두는 양파, 무관심한 양파, 어떤 게 덜 자랄까요? 예, 무관심. 자, 지난주에도 제가 퀴즈를 냈어요. 배그가 무엇을 뜻합니까? 배그?
배그. 게임인데 무슨 게임?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예. 무관심이 무섭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님들한테 배그가 뭔가요? 아시는 분들이 전멸이야. 1년간 제가 부모님들 연수를 했는데 모르죠. 배그를. 결국은 뭐예요? 자녀에게 자녀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조금 딱딱 오늘 강의에 가장 딱딱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이 칭찬이라는 말보다 실은 인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 너 변했구나 하고 너 변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양파도 칭찬하면 크는 거 알아. 그런데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칭찬할 게 없다는 거죠. 어머니들 그 고민이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교직에서 보니까 어머니들이 칭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칭찬의 기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딱 기준을 잡은 거예요.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둬라?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둬라.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 부모로서의 가장 핵심되는 능력입니다. 왜냐, 잘 보세요. 교실에 보통 한 30명 정도의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이라는 사람이 1번부터 3번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 1번, 1등부터 10등까지만 칭찬해야 할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꼴찌도 칭찬받을 게 있겠죠. 그럼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예요? 모든 아이들을 칭찬하는 교사겠죠. 그런데 아 꼴찌는 뭘 칭찬해? 그러면 안 되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 각자 그 아이의 과거에다 둬야 된다. 근데 이건 단일 민족의 폐해인데 이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런 데 교사들은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왜냐? 아프리카에서 이민 오고 아시아에서 이민 오고 남미에서 이민 오니까 애들이 다 달라. 출발, 스타팅 라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습관이 각자를 기준으로 놓고 그 아이의 어제보다 나아진 것을 칭찬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유학 가는 엄마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등수를 잘라버리잖아. 자 그러면 적은 다음에 재미가 없어. 자,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우리 아이가 그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 지난 일주일 이제 둘러보시고 애가 딱 뭔가 그전보다 그전과 달라졌을 때 인정해 주셨나요? 뭐 작은 것 때. 자 어머니 뭘 칭찬해 주셨어요? 어제 그제는 네. 숙제하고 공부할 시간에 9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네. 어제는 8시 반에 와서 네. 1시간이라도 오케이. 평상시에는 9시 반에 들었는데 일찍 1시간 일찍 왔어요. 근데 어제 엄청 소리를 지켰다니까. 왜? 평상시에 1시간 늦게 들어오니까 네. 삐리 돼가지고 그래도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딱 어제 이제 1시간 일찍 들어가니까 어머 나 1시간이나 일찍 들어왔네. 칭찬하니까 일이 좀 올라가고 그 칭찬도 그때 거기다가 이제 끝머리에 엄마가 걱정 안 하게 해줘서 고마워. 네. 어머니는 칭찬 해주신. 아, 전공 주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가 아니고. 네. 네. 아침에 제가 깨워주는. 아, 요즘 그 깨우는 것 때문에. 네. 네. 칭찬 어떻게 하셨어요?
고맙다. 고맙다가 바로 고맙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애들 때울 때 아, 사춘기 애들 때울 때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거 네, 뽀로로. 저 아버님이 고2하고 중3 애들 제가 이걸 고3 애들을 깨울 때도 이거 썼어요. 잔뜩 귀에다 싹 갖다 댔어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눈뜨기 전에 웃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기 천호동에 왕국골목 가셔도 되고 그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뽀로로 마이크 이렇게 검색해서 네, 그 다음 어머니는 어떤 칭찬을 못 안 하셨으면 칭찬을 놓친 거를 생각하고 보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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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가 말을 좀 초등학생이거든요. 아,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 네. 잘하셨네요.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 IMC도, IMC도 평소에 말씀하셨네요. 네. 네. 그래야 애가, 그게 또 애들은 그게 먹이야, 먹이. 그걸 먹고 또 커지고 조금씩 커지고 조금씩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네. 아우 일주일이나 아우 그건 좀 한번 쏴도 되는데 한 더 뭐 하셨어요? 네. 네고 네고 잘하셨어 근데 저기 육아 전문가들은 행동 전문가들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은 성실공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미리 예고된 선물도 좋지만 느닷없는 선물.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 딸이 임용고시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후 2시쯤, 2시 반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 제가 자꾸 응길산 가서 막걸리 마시고 있을 시간인데 그날은 제가 기다렸다가 왜냐? 엄마 아빠는 애가 제일 힘들 때 곁에 있어야지 제일 힘들 때잖아 그때 이제 끝나면 아이고 고생 많았어 그리고 금일봉을 탁 나 근데 예측하고 있을 거야 왜냐 이미 수능 때 그거 깜짝 선물을 줬고 아버님도 그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수능 시험 보고 나왔을 때 느닷없는 그 금일봉이 나왔습니다. 얼마를 주는 게 좋을까? 그건 이따 파워포인트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 이거. 저희 인형아가 학교를 매일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또 생활 표정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가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점점 투자교가 되는 그렇죠. 예. 위에 애가 제일 늦게 나가요. 근데 늦게 나가는데 시간을 맞춰서 2분 남기고 나가서 뭐라고 했거든요. 아슬아슬. 아, 근데. 했는데 그거를 한번 지켰어요. 네. 그래서 잘했다고. 고맙다. 네. 잘했다 하지 마시고. 네. 이게 안 왔어요. 오, 네. 그거 다시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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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그도 좋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이파이브도 괜찮아요. 네, 또 로우파이브 이거 하이파이브 이거 로우파이브 이런 것도 애들이 좋아하는 설문조사에 보면 좋아하는 네 저희 아이는 둘째 되기
남자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5살쯤부터 샤워를 엄마가 도와주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머리 감기나 이런 것부터 혼자 했는데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건드리지 못했어요. 네.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4학년이거든요. 언니가 자꾸 머리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찝찝했는데 대충 빨리 해야 되는구나. 저도 찝찝했는데 얘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용실에 두피 케어 샴푸하는 거를 보내줬어요. 네. 그랬더니 두피 케어를 이제 한 1시간 하고 보니까 너무 깨운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유지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 다음날부터 계속 매일 샴푸하고 린스를 진짜 안 했거든요. 정전기 일어난다고 해도 근데 이제 린스까지 하고 드라이까지 말리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수건 감고 잤어요. 네, 근데 네. 드라이까지 말리고 수건 안 말리고 그냥 잠으로 냄새 날 텐데. 네, 그래서 냄새가 계속 났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말리고 진짜 대단하다. 그전에는 그랬는데 대단하다 하지 말고 계속 좋아지고 네. 뭐 외모에도 관심이 가져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했더니 그 다음부터 꼭 씻고 나오면은 냄새를 맡게 성공하셨어. 어머니 뭘 성공? 지금 성공의 요인이 뭐냐? 느끼게 하고 싶었어. 넛지 효과. 넛지 효과. 팔꿈치 팔꿈치 툭툭 쳐. 코끼리가 애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가 다른 데 못 가게 하는 게 어떻게 툭툭 쳐요. 길 엄마 따라오게 그렇게 팔꿈치 툭툭 치는 거. 지금 어머니가 뭘 사주셨다고 그랬어? 샴푸 케어를 해줬다. 그걸 사줬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끔 환경을 삭 만들어 바꿔버리는 거. 그 넣지. 그전에는 설명도 하고 하는데 별 얘기 다 했는데 진짜 안 먹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는 넛지 효과라고. 넛지 효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집 주변에 자꾸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 그럴 때 CCTV 뻥카라는 거 아세요? 다이소에 가면 뻥카 있어. 뻥카 이렇게 빨간불 뻥빵빵빵 들어오면 그것도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꼭 화분 같은 걸 놔둬. 그러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 못 보여. 그건 넛지 효과다. 집사람이 초등학교 하는데 애가 이가 나오는 거야. 집이 어려운 거야. 어머니가 좀 정신지체가 있으신 거야. 그걸 케어가 다 안 돼. 이가 나오니까 달리가 나잖아. 어떻게 해? 일일이 당길 수도 없고. 진짜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할 수가 없죠. 검색했더니 뭐지? 매직판인가? 뭐지? 코팅을 해버려. 그럼 아예 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어. 그 정확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 어른은 착하면 안 된다. 이응이응 해야 한다. 이응이응 뭐예요? 명확해야 돼. 그런 꾀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래야 이 사춘기 애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살지. 그러면 계속 싸워. 네. 아버님은 뭐? 저? 심장부터 짜증을 많이 낸 것 같아가지고. 짜증을? 네. 짜증을 내신 이유가 있어요. 뭘 하라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뭘 하고 뭐 일어나더라도 뭐 청소도 뭐 시키면 어이 청소를 시키세요? 어이 네, 아버님 용감하신데 가족 생활이니까 같이 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라고 그 너무 안 하면 공간 생활인데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님 잘 오셨다. 우리의 청소한다 정도로 보세요. 공동체로 집안일 안 하시는 분이 다 많으시죠. 공동체.
그럼 자꾸 다툴 일이 생기실 텐데 그러면. 제가 뭘 해주려고 해도 네. 자기가 농구에 그냥 제자리 놔두지 뭐가 다 훔쳐주면 그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엄마는 그냥 엄마가 놨다가 가면 뭘 찾아야 돼요? 어디 가 있는지 뭘 찾아야 돼요? 네. 칭찬한 거 없으세요? 칭찬은 뭐 뭘 하면 잘했다고 하긴 하는데 네. 한 것보다 짜증낸 게 더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네. 시간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배우려고. 그럼 제가 지금 중고2는 내년이면 고3이지. 곧 대학생 됐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자꾸 이렇게 아빠가 짜증을 내시면 아버님 산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애가 놀러 저는 제일 멋있는 모습이 그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어떻게 대학 때인가 강릉에 1박 2일 놀러 갔어요. 강릉? 근데 그 택시 기사 여자분이 택시 기사 한 40대 중반 되는데 그분 택시를 타고 이렇게 경포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기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빠하고 아드님이세요? 그러면서 네. 저 기사 생활 20년 했는데 아빠하고 아들하고 놀러 온 거 처음 봐요. 그 기분 좋아. 지금 아빠가 자꾸 혼자 장난치시면 같이 안 가. 잘 그러니까 잘 오시는 거죠. 근데 혹시 애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놓친 건 혹시 없으세요? 그게 아버님 칭찬의 기준이 내 첫째와 둘째의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님 생각의 어떤 기준. 이게 지금 아버님이 제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네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아버님 기준이 딱 정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칭찬할 것이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시도를 정말 그러니까 제가 교사로서 1등부터 30등까지 다 등수에 관계없이 아이들 각자를 기준으로 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 철저하다. 네, 어머니 뒤에 한 하트. 저는 칭찬을 좀 많이 안 해주는 편이어서 그런데 이제 좀 바뀌려고 하거든요. 네. 사소한 거를 좀 많이 아이들과 안 하다가도 하는 걸 아주 좋아해서 네. 조금만 뭐 잘해서 자주 안아주고 네. 학원이 뭐 저기 영어 학원? 네네 그런데. 아 몇 학년? 지금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나이가. 그 원어민 학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 영어 학원을 저도 우리의 둘 다 보냈는데 저는 이제 원어민 학원 돈은 들더라도 문법이야가 아빠가 해줄 수 있지만 영어과.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 된다 하는 자신감. 그것 때문에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숙제가 과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리 영어의 그 숙제 때문에 영어를 지겹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아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해라고 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두고. 다음 어머니 예민하고 낯선 아닌가요? 네. 오직 교수님. 네. 어떤 어저께 일인데 있어.
네. 대구와 이런 게 누가가 되지 못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선생님의 조언을 받고 네. 아이가 바뀌어서 저와의 눈도 마주치고 무슨으로 대면한 거에 대해서 웃어줘서 고맙다고 칭찬했어요. 아, 실천하셨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냐면 아이와 다시 만난 최초의 15분이 중요하다. 근데 그 15분 동안에 딴 행동하지 말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아이에게만 집중하자. 이게 이제 신경영 씨가 정문의의 그 요 그 처방이었거든요. 네. 아이 행동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알아차렸으면 아이에게 알려주는 1년의 과정. 근데 1년의 과정이란 말은 그것이 허그일 수도 있고 하이파이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판단하는 말은 하지 말고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고맙다 라고 하는 거. 칭찬의 기준을 아이의 과거에 두는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객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고2 올라올 때 전교 꼴찌였거든요. 전교 꼴찌면 인서울은 고사하고 저하고 이제 기숙사 있는 저 시골 학교에 가요. 근데 애가 여기서 영어 다른 건 다 9등급인데 영어만 7등급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너는 영어만 해라. 그래서 토플 최고 점수 받고 그 자존감으로 해서 결국 여기 36대 영문과에 진학을 한 사람이다. 하나만 한 놈만 몰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황희정순 이야기 혹시 좀 아세요? 황희정순. 근데 요게 상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다른 집 그 어머니들이 야 뭐 굶어 죽지 않아. 네가 네가 너 좋은 거 하고 살아라고 하면서도 친구랑 전화하는 가운데 이런 데 하면 아무리 아들 서울대 갔더니 이런 거 그러면 그 다 도를 무긴 거예요. 애 듣는데 다른 집 애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애들이 그런 거에서 다 엿듣거든요. 심지어는 형제 자매 이게 좀 쉽지 않죠. 너는 큰애가 돼서 왜 그러니 큰애가 제일 억울해. 이럴 때 오빠는 저런데 넌 왜 그러니 이런 얘기도 역시 독약이다. 황희정 등이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하고 그랬더니 소들이 못 듣게 했다는 말이야. 굉장히 농구가 현명하다. 우리도 자 나는 형제자매 간에 비교 안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는 것이죠? 그렇지. 네. 잘하시죠. 오늘부터 이제 형제자매 간에도 절대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뭐다? 독약이다. 저는 저도 그런 뭐 큰 아이가 그 과학고등학교 가려고 공부를 정말 참 어렵게 해서 전교 1등도 하고 했을 때 그렇다고 둘째에게 너도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부모가 전교 1등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게 현명한 일이 됐다.
네. 그것으로 애가 스스로 비교하더라. 참 힘든 거예요. 부모는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역기능이 생기느냐. 좋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가 봐도 오빠가 참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요. 책도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 보고 스스로 비교하고 아 나는 오빠처럼 살지 않을래. 그리고 공부를 포기해버렸더라고요. 비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제 인생의 가장 드라마 같은 아이인데 얘는 3월부터 6월까지 자. 교실에 들어와서 3월에 첫날 들어갔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셔. 교회 시간에. 그러더니 계속 자. 근데 학부모총회 때 얘 아빠가 오셨어요. 아버님처럼 아빠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쭉 자기 아들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애는 유치원 다닐 때 제가 데리고 다니는데 다른 애들은 선생님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데 우리 애만 저 미끄럼틀 밑에 혼자 앉아있더라.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 그 커밍아웃이라고 그걸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건드리지 않기 잘. 얘는 뭔가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치유의 대상인 거죠. 그냥 내비둬, 내비둬. 나 때문에 자는 거 아닌데 내비뒀어요. 근데 6월 어느 날 이 아이가 볼펜을 들고 자. 이렇게. 그거를 제가 지금 우연히 지나가다가 요요 좀 앉았어요. 어? 얘가 볼펜이야. 얘들아. 왕디가 볼펜 들고 잔다? 그러니까 일반 애들이 완전 뒤집어져. 제가 왜 볼펜을 들고 심지어는 얘가 워낙 푹 자니까 이동 수업 때 얘를 데리고 가지를 못해. 사람이 있는지 몰라 애들이. 근데 그걸 애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막 책상을 두드리고 다 뒤집어져서 무섭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깼지. 깼고 왜 그래? 지짝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지짝이 오늘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이게 얘 인생을 바꿔버렸어. 그 다음날 시간에 우리 반 애들을 다 뜯어봐. 얼굴을 왜 봤을까요? 이 심리를 알아야 돼. 자, 토끼 안경 그 다음 날에는 우리 반 애들을 1번부터 끝번까지 하나씩 하나씩 뜯어봤어. 왼쪽 그렇지 맞으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본 거예요. 우리 반에 어떤 애들이 있는가 하고 그날 처음 본 거예요. 네. 네 귀엽죠?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다 잘됐다. 네. 내일도 또 준비해 올게요. 선물 파티 전문점 검색하면 그 복면가왕 이후에 이런 악명들이 엄청 나와. 수십 종류가. 그날 애가 처음 우리 반에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요거 요때 저한테 딱 걸렸지. 이때는 차마 못 보내겠더라고. 칭찬 문자를. 이거 가지고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얘가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또 어쨌든 쳐다봤어. 이날 제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죠. 엄마, 아빠, 본인 세 사람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내요. 아무개가 오늘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어요.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정. 애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자던 애가 안 잤어. 인정해 주셔라.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게
여기서 이 아이의 인생 역전이 시작. 이 고2 6월달. 근데 그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수행평가를 해. 또 문자 또 보냈어. 이때 카톡이 없을 때라서 제가 한 달에 휴대폰 문자비가 15만원 정도. 집사람한테 많이 맞죠. 카톡이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이때 또 지금 보내고 그랬더니 김호일 교수 때 뽕 성적이 뽕 뛰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17등 하더니 그 다음에 성적이 오르는데 수학은 갑자기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재수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컴퓨터 공학과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도 하고 아빠하고 저하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카톡 주고받은 거를 쭉 그동안 카톡 주고받은 거를 이 한글 파일을 이렇게 내보내서 한글 파일에 붙여놨더니 284쪽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 아이를 제대로 봐주면서 아빠와 담임이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편이 된 거지. 아빠도 이 아이를 공격하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건대 컴퓨터공학과 가서 연대 편입해가지고 지금 연대 석박사 통합과정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칭찬의 기준은 어디 있다? 바로 이 아이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뭐냐?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BBC 방송에서 한번 집안일 안 하는 남편을 어떻게 집안일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거를 행동 변화 전문가가 개 조련사가 나와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개 훈련시키는 거나 남편 훈련시키는 거나 똑같다. 그 영국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영국에 여행 갔을 때인데, 그 하이드파크라고 어마어마한 공원에 개판이야. 개가 무지마로 수백 마리인데, 짖는 개가 없어. 이상하다. 저렇게 왈왈 될 텐데, 한 마리 짖지 않았는데, 주머니에 다 요만한 과자가 있다. 그래서, 멍멍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주머니. 피드백을 줘. 그러니까 남편이 집안일하는 남편도 마찬가지다. 그럼 설거지를 했다. 그럼 엉덩이 때려줘라 이런 거야. 그랬더니 뭐 영국의 신사들이 발끈한 거야. 뭐야 남자를 개취급을 해. 그래가지고 막 여론이 비등해가지고 BBC가 방송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런데 그건 마치 콜럼버스가 갈릴리 온가가 천둥과 지동선 맞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게 맞다고 하고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그래도 지구가 도는 건데 지동선. BBC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절대적인 기준을 어떤 두지 마라. 당연한 거. 아, 양말 좀, 이 세탁기 넣을 때, 뒤집어진 양말 펴가지고 넣으면 되지. 그걸 맨날 저렇게 넣어가지고 내가 꼭 손에 한번 더 가게 한다. 그런 거. 그렇게 짜증, 당신 왜 사사건건 고모야 하냐. 그러면 남자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환갑이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해요? 인정이 당신 설거지 했네? 그냥 가볍게 이 말만 해도, 설거지 했네? 이러면 이게, 내가 노력한 걸 안 해. 그런 거야. 훌륭해, 대단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고마워.
그러면 이제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과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열 번에 도전하세요. 밥을 정자 써가면서. 그런데 누구 큰 아이, 작은 아이, 또 남편, 그 시어머니도 또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시고. 그래서 하루 열 번에 도전해요. 근데 한 석 달 하면 완전히 습관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이 26살인데 지난번에 제 생일잔치, 저 우리 집 생일잔치는 좀 간단합니다. 바닥시장이 멀지 않아서 바닥시장 그 단골집이 있어서 대게 두 마리 쩍, 그리고 이제 부속물 조개물 해가지고 집 전화해가지고 두 마리 쪄주세요. 그러면 스티로폼에 이렇게 담아서 그거 옵니다. 그거 집에서 친구들 둘러앉아서 그 파먹는 거야. 아, 그게 생일잔치인데. 왜 그 얘기였지? 쉬는 시간이 되나 없다. 얘기하다 까먹는 거 보니까. 네. 그때, 그날 아들도 다 분가해서 그날 아빠는 파일럿이야. 왜? 지난주에 안 오신 분 답해보세요. 아빠는 파일럿이야.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뭐뭐 하잖아. 정답입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무슨 말만 하면 네, 비행기 태워준다. 네, 상호환경이었어요. 네. 아내가 히터를 켜서 좀 건조합니다. 따라주셔서 건물 한 바퀴 이렇게 산소를 좀 눈에 넣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